쭉 쓰고요. 26번, 오, 열 문장 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응? 응? 선생님 아까 열어놨는데? 없었네? 자, 문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자, 우리. 오케이. 자, 읽어볼까요? 그렇죠. Frog and girl. Frog and girl.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이거 조금 어렵지만 얘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이게 다 합쳐서 뭐였지? Girl였지, girl. 그렇죠? 그러면 IR이 내는 소리가 바로 뭐다? R야, R. Girl. 한국 사람들이 이 발음하기 좀 어려워해. Girl.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였더라? Frog and girl. 오케이, good. 계속해서 on a hill. 뭔 뜻일 것 같아? 그렇죠. 언덕 위에 있듯이죠. On이 뭐뭐 위에란 뜻이야. 뭐뭐 위에. Hill이 언덕인데 언덕 셀수 있어 없어? 언덕 하나, 언덕 둘할수 있지. 영어에서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을 때는 하나, 그리고 하나란 뜻에 이게 원이란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게 어가.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걸 영어 그대로 해서 가면 하나의 언덕 위에 이 뜻인데, 한국 사람들이 뭐 하나의 언덕 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써.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해.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꼭 써야 되는데, 하나일 때. 오케이. 그래서 언덕 위에였죠. On a hill. 오케이, 언덕 위에가 뭐였더라? On a hill. On a hill. 오, 한 번, 자, 가볼까요? Look at look. 그렇죠. 무슨 뜻이죠? 바라봐, 이러죠. Look at look. 오가 무슨 소리 한다? 그렇죠. 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야지. Look가 되죠. Look, look and look, look and look. 오케이, 뭐였더라? Look and look, 그렇지. Look and loo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No fun on the hill. 뭔 소리죠? 그렇죠. 언덕 위에 아무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대. 언덕 위에. 오케이, 여기에 이 녀석이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fun 되나?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fun이었으면 you가 뭔 소리 내는 거야? 그렇지. you, u, a 중에서 어 낸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 내는지. 오케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뭐였더라? 그렇죠. no fun on the hill. 그렇지. No fun on the hill. 오케이.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죠. lick some ant. 읽어볼까요, 선생님 따라서? lick some ant. 오케이. 오, 좀, 이거 좀 징그러운 표현이야, 그렇지? 그렇죠. 뭔 뜻이죠? 그렇죠. 개미 한번 핥아볼까? 근데 주인공 중에 개구리가 있었죠, 개구리. 개구리는 벌레를 먹으니까 이렇게 개구리가 하는 말이야. 됐습니까? lick some ant. 오케이. 서현이 표정 봐라. 자, lick some ants. lick에서 i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e, ck는 모여서 무슨 소리 냈지? 뭐였더라? 그렇지. 그래서 얘가 lick, lick.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지? 그러면 unt인가? 이게 다 합쳐서 뭐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a는 어가 아니고 에지, 에. A, 에! 할 때, 그거. A, 에, 아, 어. TS, TS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합쳐서, ant. Lick some ant.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Lick some ant. Lick some an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지. 따라 읽어보자. No, fly a kite. 오케이, 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lick some ants라고 했는데 아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개구리 좀 핥아봐 볼까 그랬더니 너 아니 아니 fly a kite 연이나 날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오케이.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fly 였으며 이거 이거 얘는 뭐 내고 있어? I 되고 있죠. Fly. 그래야지 fly 되죠.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 I가 된 거야. 그래서 fly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지? 그렇죠. I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뭐가 됐어? Kite. 얘가 크잖아. 크 I, kite. 이는 소리 안 나고. 그렇습니까? Okay. 뭐였더라? Fly. 자, 연이 한개 있지. 그치. 그래서? 그렇지. 영어는 이상한 규칙 하나 있어.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상한 규칙. No, fly a kite. 오케이. 와우. 엄청 훌륭하다, 오늘. 오케이. 계속해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이렇게 하자. 자, 그래서 읽고 뜻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읽고 뜻 한번 말해볼까? feed, 그렇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그렇지, 밥 주는 거야, feed. 됐습니까? 그러면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지? 와우, 그렇죠. feed, 밥 주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for fun, 뜻은 재미로, 그렇지. for fun, 재미로. 오케이. For fun. 오케이. 너무 확대가 많이 됐다. 됐다.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소리는 뭐고? 게이트 아닌 것 같고. 뜻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일단 소리는 좀 이따 생각하고, 뜻. 자, 그리고 게이트는 얘가 게이트겠지. 이게 게이트. 또는 이런 게 게이트겠지. A가 A 소리 났으니까. 자, 이 친구 소리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자, 소리를 들으면 뜻이 생각날 수도 있어. Goat, goat. 뭐래? Goat이죠. Goat. 뜻이 뭔지 기억나나? 자, 그렇고. 그러면 이게 Goat니까 O,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지? 그렇지. O지, O. 안녕.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거 boat고, 이건 goat고. 그리고 goat는 분명히 동물은 동물인데, 바로. 자, 이럴 때 별표를 하는 거야. 그 별표 없어지도록 공부하는 거지, 그치? 염소였어, 염소. 오케이? 오, 완벽히. 많이 들었어. 고트.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hiss. 그렇죠. 혹시 뜻도 기억나나? 얘는 이렇게 써. 오케이, okay. his book이나 his bag 이렇게 써. his bag, his book, his bag. 오케이, okay. 그녀는 여자고 이거는 그의야, 그의, 그 남자의란 뜻이야. 성별이 바뀌었네. 오케이, okay. 그의야, 남자 여자 바뀌었네. his, His. 그의란 뜻이었어요. 이럴 때 별표를 딱 하는 거야. 있습니까? 오케이. Okay. 그다음 이 친구는 give, 그렇지. 뜻은 주다. 그럼 여기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E. 그렇지. 요렇게 하는 거야, 바로. 알겠습니까? Give.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소리는 어떻게 되고? act. 그렇지. act. 뜻은? 오! 행동. 오! 어, 이거 어려웠지? 오, 그래도 해냈네. act. 자, 그럼 소리 보자. A는? 오! 그렇지. S는? 오, 그렇지. 스크 중에 크 됐지. 그래서 act 됐네요. 오, 훌륭, 훌륭. Ac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소리는 뭐고? grain. 또. 뜻은? 그렇죠. 활짝 웃다. 근데 얘 소리는 grain은 아닌 것 같아. 얘가 grain이 될라, 어? gran? 어. 얘가 grain이나 gran이 될라 그러면 I가 A나 A 소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I는 IEO니까. 자, 한번 들어볼까? 뭐라고 소리 내는지? Grin, grin. 아, 그렇게 들린다. 그렇지.
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green이라고 하면 돼. green. green. 따라해볼까? green. 그렇죠. green. green처럼 들리네. 얘가 좀 그런데. green. green. 이러죠. green. 이러죠. green이라는데. 그래서 green이라고 하면 돼. green. 자, 그럼 아이가 뭐가 됐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얘가 green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해. 잘했습니다. Excellent. 잘했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해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원래 하는 날 아닌 거 알지? 그렇죠. 그러면 오빠랑 같이 오면 되니까 오빠랑 같이 맞춰, 그냥.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건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까먹을 수 있어요. 요거 두 개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